그러니까 테슬라 얘기하지 말래? 주식 얘기하지 말래? 하지 말자. 어? 하지 말자. 이게 발전이 말자. 없어. 발전이 오늘이 없어. 오늘이 테슬라 얘기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안녕하세요. 태민여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11월 FOMC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대부분 이번 달 1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대부분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뭐 금리 인상을 할 때든 뭐 금리 동결을 할 때든 대부분 뭐 파월 입에서 나왔던 말은 이미 우리가 다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그냥 뻔한 얘기들이지 않았나 해서 그냥 오늘 밤 뭐 금리 동결하고 뭐 또 이제 앞으로 또 상황 보고 그놈의 데이터 또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파월 할배 나오고 뭐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뭐 잠깐은 요동 칠 수도 있겠지만 큰 막 상승이라든지 큰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뭐 다들 그냥 뭐 뻔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고금리를 얼마 동안이나 지속을 할지는 그래도 약간의 힌트를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금리 인하 카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이제 우리는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겠구나 라고 그냥 대충 생각만 뭐 예상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뭐 투자라는 거 그리고 뭐 돈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는 고금리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집 구할 때도 전세 그런 뭐 대출 뭐 2% 초반대, 그리고 뭐 집 살 때도 막 정말 막 80%까지 막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뭐 2% 후반 뭐 3% 요렇게 받고 항상 그렇게 부담 없이 이자에 부담 없이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제 정말 한동안 고금리 시대가 유지가 된다?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이미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 이자들이 뭐 두 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고, 와 진짜 금리 높으니까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구나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뭐 잠깐 올리고 금방 뭐 인하하겠지, 잠깐 뭐 하고 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도 몰랐다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고이율에 해당하는 그런 대출 이자를 낸 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그에 반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자산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거야? 고금리를 영원히 유지할 순 없어. 그랬다간 정말 전 세계가 풍비박산이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작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지 모르더라도 이 고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의 투자는 이렇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이게 마냥 주가가 오른다고 기뻐할 수만도 없고 떨어지면 또 불안해야 되고 이런 상황, 이런 시간을 얼마나 언제까지 더 보내야 할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금리가 치명타거든요. 기술주이기도 하고 제조업이기도 하고 금리가 오를 때마다 정말 직격탄을 맞는 정말 그 금리 인상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정말 폭탄을 맨몸으로 맞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잠깐 뭐 참호 밑으로 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야 하나, 뭐 이런저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장기 투자 이어나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간간히 들지만, 또 그렇다고 내가 지난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뭐 포기한다고 또 그런 생각하면 또 이게 나중에 굉장히 또 큰 후회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또 오늘 금리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도 테슬라와 같은 뭐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 긴 시간을,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참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제 마음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앞으로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힘든 시간에 기회를 줄 때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좀 현금 비중을 마련을 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투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버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기회가 오면 좀 더 자주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을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도 지금 모두가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 않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투자 마인드 잘 챙기시고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보내시고 태미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태미녀의 영상은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신 모든 고객분들께 최대 현금 4만원 지급하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앱을 깔고 신분증 준비하시고 설명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이벤트 신청하면 끝! 최대 현금 4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입고, 환전 우대, 해외 수수료, 평생 우대까지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 링크 방문하셔서 꼭 이벤트 참여하시고 최대 현금 4만원의 혜택 많이들 누리세요. 나 이벤트 같은 거 잘 하기 어려운데? 이벤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신청만 하셔도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니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최대 현금 4만원의 혜택 누리세요.